고3 3월에 32번 문제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은 것이 글 자체도 어렵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먼저 알고 보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must have taken place로 과거에 발생했음이 틀림없다라는 표현입니다. 확실한적인 표현인 것이죠. 과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과거의 여행이 발생했다라는 것이니까 아마 그 여행은 확실히 했던 것 같다라는 식의 설명인 것이죠. 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When trying to understand the role of a sun in ancient journeys, 고대 여행을 할 때,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놀러 가는 여행도 있겠지만 이동하는 여행을 얘기해요. 거기서 태양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쓴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사 구문이 되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접속사와 ing 그리고 콤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여행에서 태양의 역할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 소스들이 훨씬 더 부족해집니다. 의역하면 그 소스라고 하는 건 원천들, 즉 고대 여행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이 매우 희귀해지며 journeys less well known, 여행은 또한 덜 알려졌다가 되죠. 덜 알려졌다라는 부분에 이 자리에는 become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become이 원래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became으로 동사로 과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덜 알려지게 됐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과거니까 become이 되겠네. 그대로 똑같이 become이 돼서 글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서적 같은 거는 더 적고요. 그 여행은 그 왔다 갔다 했던 여행은 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헤로도투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여행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헤로도투스가 있을 때만 해도 이집트는 워낙에 옛날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들도 저기 있는 거 옛날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다라고 했을 만큼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가 적었을 때만 해도 또 이집트는 거대한 문명이었고 그 문명이 제1 제국, 제3 제국 이런 식의 왕국이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되는 exploratory voyage, 즉 탐험하는 여행을 쓰게 되는데 그 탐험하는 여행은 commissioned by the ancient Egypt king, 고대 이집트 왕이었던 나초 2세 아니고요. 나초 2세에 의해서 600년 BC, 즉 기원전 600년 전에 의뢰된 탐험의 여행이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나초 2세는 reportedly ordered the Phoenician expedition to sail clockwise around Africa. 아프리카를 시계 방향으로 여행하라고 페니키아의 expedition 원정대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페니키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지중해에서 지중해 문명, 즉 해양 문명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 사람들은 알파벳을 처음 쓴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워낙에 배를 잘 타는 사람들이니까 당시의 부국이었던, 잘 나가던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이 너 니네 그렇게 여행 잘한다며 내가 말대로 한 거면 돈 줄 테니까 한번 가봐 라고 클락와이스로 여행을 시켰다는 것인데요.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적혀 있는 걸 잘 보시면 이 아프리카의 지도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프리카의 지도는 대략 이렇게 생겼죠. 근데 아프리카 맨 위쪽에 여기 있는 나라가 이제 그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고요. 옆에가 홍해.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이쪽 지역부터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나일강까지 오는 여행을 기획한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유명한 적도가 있죠. 옛날 사람들은 어떤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적도를 내려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을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까요? Clockwise around Africa, starting at the Red Sea, 홍해에서 출발해서 returning to the mouth of the Nile, 나일강의 입구로, 나일강의 하구 입구로부터 도착하게 하면서의 분사 구문인 거죠. 사실 되게 좀 가능할까 싶은 미션입니다. 당시에.
그 원정대는 they were gone for 3 years. 3년간 가버립니다. 헤로도투스는 대절이라고 쓰는데 페니키아인들이 upon returning from their heroic expedition. 영웅적인 원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그 페니키아인들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After sailing south and then turning west. 남쪽을 쭉 여행을 하다가 서쪽으로 도니까 그들은 알게 되는데 the sun was on their right. 태양이 자신들의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The opposite direction to where they were used to seeing or to expecting it to be. 과거에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익숙하거나 예상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의 반대 방향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opposite direction 상당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똑같은 단어로 저는 이제 clockwise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 봅니다. 내용을 파악하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면요. 페니키아의 그 탐험가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곳은 바로 Red Sea, 즉 홍해인데 홍해에서 쭉 내려갔을 때는 그러다가 서쪽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은 상태가 됐을 때는 이미 남반구죠. 그럴 때는 남반구에서는 태양이 반대 방향에서 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뜨더라라고 하는 것. 즉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원래 있었던 태양을 기대했던 곳이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여행을 제대로 갔다 왔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 증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 Contemporary astronomical science was simply not strong enough. Contemporary는 원래 현대의란 형용사지만 여기서는 당시의, 그때 당시의 천문학적 과학은 was not strong enough to fabricate. 그런 정확하면서도 근본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디테일을 알아내고 꾸며서 만들기에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뻥을 치고 싶어도 그렇게 정확하게 뻥치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었고 남반구와 그 남반구 북반구라는 개념이나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거짓말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는 지구과학이나 지구본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이집트 왕이 명령했을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한번 가봐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건 대단했다는 거죠. 중간에 나와 있는 접속사 하나 있는데 and yet이 있습니다. and yet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니까 search부터 출발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묶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까 합니다. Such an accurate, 정확하면서 근본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rosaic detail, 평범한 디테일인데 태양이 적도를 지난 다음에 어디 있게 될 것인가 그리고 into the southern hemisphere, 남반구로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중요한 단어 southern, 그 다음에 equator 이런 단어들도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죠. 마지막 구문은 강조 구문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It is that 강조 구문. 많은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결론 짓는데 그 여행은 100% 발생했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이끌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보고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페니키아 이 탐험가들은 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 어땠느냐라고 하면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정반대로 뜨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얘기한 걸 바탕으로는 실제 여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태양의 역할에 대한 아주 몇 안 되는 기록에 대한 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 어휘추론으로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문법도 거의 모든 글들마다 쓸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be used to ing라든가 뭐뭐한데 익숙하다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쳤던 단어들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사실 문법으로 가장 적절한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법으로 낼 만한 꺼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출제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주문들을 잘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31번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